광고인데 괜찮아요. 모아서 쓸고 흡입하고 필터링하고 닦고 먼지 비움까지 싹! 안녕하세요. 데코FM입니다. 2023년 올해 가성비 찐이라 불릴만한 로봇 청소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아이모 파워스테이션 로봇 청소기 KE 올인원 물걸레입니다. 로봇 청소기를 생각하면 이미지 센서, IoT 기술, 스마트 장치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아이모 같은 경우에는 그 CCTV 카메라 아시죠? 이 CCTV 카메라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로봇 청소기인데 그 CCTV 자체 독자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센서를 갖추고 있어요. 30만원대 후반이라고 불릴 만큼 가성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가형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냥 말 그대로 저가형과 또 다른 차별화된 기술이 있었습니다. LDS 플러스 TOF 센서, 물걸레 청소, 먼지통 비움, 충전 복귀, 흡입력 조절, 매핑 기능, 도킹 스테이션. 올인원 로봇 청소기예요. 제가 삼성도 써보고요, LG 것도 써보고요, 에코백스 T10도 써보고 유진 로봇 브랜드도 한번 써봤거든요. 그래도 4개 정도를 써봤던 경험이 있어서 괜찮다 아니다를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모 파워스테이션 로봇 청소기 대기업과 견줄만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3중날 브러쉬로 모아서 메인 브러쉬로 쓸고요. 2700파스칼 모터로 흡입하고 헤파 필터로 미세 입자까지 필터링하고 극세사 물걸레로 닦고 먼지 비움 총 6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기 하면 일단 무조건 흡입력이 우수해야겠죠. 1단계는 저소음 모드고요. 2단계는 표준 모드고요. 3단계는 파워 모드인데요. 각각 800, 1300, 2700 파스칼로 크게 3단계 흡입력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최대 2700 파스칼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기업이랑 비교를 하면 S사랑 L사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 5000파스칼 이상이에요. 대략 1.5배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 무선 청소기는 긴 간으로 흡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흡입력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로봇 청소기는요 바닥면 지면에 바로 들러붙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솔직히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높으면 좋겠지만 너무 강하면 오히려 막 커튼이나 이런 게 다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 2700, 3000파스칼까지는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700파스칼 같은 경우에는 뭐 콩, 원두, 사료, 뭐 작은 새것을 이 정도 흡입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 집이 바닥이 카페트예요. 카페트라서 그래도 흡입력이 좋은 거를 좀 선호하는데 제가 쌀이랑 해바라기씨 이렇게 뿌려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 정도면 시원스럽게 흡입되는 편이죠. 눈으로는 확실히 흡입이 됩니다. 그리고 카펫 결도 막 뭉치지 않고요. 깔끔하게 정돈되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LDS TOF 센서입니다. 이게 사람이 직접 청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센서가 솔직히 중요해요. 모든 주부들은 공감하시죠? 아무리 청소를 해도 티가 안 나고요. 청소를 안 하면 티나는 게 바로 청소예요. 360도 레이저로 초고속으로 스캔을 하는데 1초당 2016개의 샘플링을 채집하는 부분과 장애물 인식 및 회피 능력이 뛰어나서요. 최적의 동선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벽면 인식 센서가 양쪽에 있는데 360도 둘러싸인 벽면을 모두 스캔해서 굴곡진 벽면들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프로그래밍을 해줍니다. 공간 및 벽면 인식이 뛰어나더라고요. 놀랬던 게 화장실 문을 닫고 로봇 청소기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붙여가지고 여기 이상으로는 가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제어를 해줬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앱으로도 그 제한 구역을 만들어서 하긴 했는데 이거는 일단 처음에 매핑을 시도할 때 몰랐던 게 화장실 문을 열린 상태에서 그 건너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나는 빠질 줄 알았거든. 그래서 생각보다 똑똑한데? 괜찮은데? 이렇게 먼저 생각이 들었고요. 매핑을 다 끝낸 다음에 살펴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짐 사이사이를 보면은 굉장히 굴곡진 부분도 모서리 부분도 잘 청소를 해주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센서라는 게 요즘은 상향 평준화로 다 높아요. 다 잘 만들어요. 결국 중요한 건 잘 운행이에요. 얼마나 운전을 잘하는가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잘합니다. 잘했어요. 이 제품의 특징은 단순히 먼지를 흡입하는 것 외에도 물걸레 청소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사실은 거실 바닥에 카펫이고요. 방에는 스팀 청소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물걸레 로봇 청소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있으면 좋더라고요. 왜냐면 막상 현실 육아를 하게 되면 청소기 한 번, 두 번 돌리면 정말 하루가 다 가요. 그 정도로 바쁘기 때문에 방 닦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거든요. 매일매일 못 닦아주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물걸레 청소 기능이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조금 안심이 되고요. 다른 것과 다르게 단순히 이렇게 일직선으로 미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눌러서 닦아줘서 더 매끄럽게 그리고 딱딱 잘 닦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3단계 탈부착 물걸레로 눌러서 닦는 타입이라서 조금 더 밀착되고 심도 있게 닦아줬는데요. 클린 먼지통 하단에 물탱기가 있고요. 물걸레 밀착 홀딩이 있죠? 물걸레 청소가 필요할 때 탑재해서 청소하면 되는 구조였어요. 물을 넣고 공간 특성에 맞게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출수량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에 맞게 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IoT, 로봇 청소기를 써보면서 매핑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매핑을 잘 해야 나중에 청소하는데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인데요. 디귿자 타입으로 지그재그, 되게 섬세하게 청소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oT 앱 연동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외출 상태에서 운영시킬 수 있고 뭐 청소방을 지정하거나 흡입량 및 물걸레 출수량 설정 그리고 청소 기록과 알림 로고를 바로바로 보고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물걸레 청소가 필요할 때 각 방만 하면 되니까 방을 지정해서 청소할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징 청소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 시나리오 예약하고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가상벽을 설정하는 것까지 디테일하게 쓸 수가 있었어요. 30만원 후반대인데 웬만한 기능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확실히 맥핑 기술이 좀 저는 좋다, 우수하다. 한 번에 싹 잘해주더라고요.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딱딱딱 말씀드렸는데 그 외 부분도 알려드릴게요. 요즘은 아무래도 클린스테이션이 편하죠. 클린스테이션이 없었을 때는 먼지통을 빼서 버리고 좀 귀찮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웬만하면 클린스테이션이 있죠. 역시 아이머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먼지 묻을 일이 없어요. 3L 대용량 더스트백 장착되어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윤곽이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아요. 저는 정말 알맞은 사이즈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높이와 넓이가 좀 적절해서 어디에 두어도 괜찮네 이런 인상은 딱 처음에 받았어요. 배터리 구동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바닥에 카페테이다 보니까 그 강도를 가장 세게 3단계를 이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배터리가 금방금방 닳겠죠. 일단 충전 시간이 굉장히 빨라요. 빠르면서 이게 사용을 하다가 한 15% 미만으로 내려가면 자동 충전으로 다시 도킹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재충전으로 했을 때 77%까지 충전이 되면 그 청소가 멈췄던 지점으로 가서 다시 청소를 하기 시작해요. 이러한 시스템이 깔끔하게 구현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핸드폰 설정을 보면은 그 자동 카페 인식 기능과 앱을 살펴보면 카페 부스트 기능 설정이 있기 때문에 3단계를 지정해서 쓸 수도 있지만 자동으로 인식이 돼서 이 부분이 그냥 맨바닥인데 그 부분적으로 카페트가 깔려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러그나 이런 거 자동 인식이 되니까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게 좋았던 점이 그 물걸레 장착을 딱 하게 되면은 카페트 부분에서는 물걸레가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탄성 부스터 휠이에요. 2cm 문턱은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주방에 매트 같은 거 깔아놓잖아요. 그 매트도 거뜬하기 위해 쉽게 넘어가서 그 위에도 청소를 해주니까 여러모로 편리했어요. 써보면서 아쉬운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차일드락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아이가 있다 보니까 아니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우연치 않게만 누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일드락이 없어서 조금은 아쉽다. 매핑 기술 좋고요. 흡입력 좋고요. 훨씬 더 빡빡하게 눌러서 물걸레 청소해주고요. 소음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청정 스테이션, 먼지 흡입 깔끔합니다. 도킹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 찾아가더라고요. 게다가 무상 보증 2년, IoT 앱 사용이요. 간편했어요. 이렇게 딱 써보면서 얘는 진짜 가성비 있는데 괜찮은데? 30만원 후반일 때 그리고 청정 스테이션이 있다라는 점 요것만 딱 세트로 봤을 때 가성비 있다라고 먼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로봇 청소기에 갖춰야 할 필요한 기능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미지가 깔끔하고 약간 동글동글한 이미지로 괜찮더라고요. 이게 한번 사용하게 되면은 계속 쓰게 되잖아요. 먼지 필터, 먼지 봉투, 다이용 물걸레
부속품들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거 조금만 더 저렴하면 좋겠더라고요. 한 전반적으로 일주일 꾸준히 써보면서 느꼈던 점은 로봇 청소기 집에 있으니까 확실히 편합니다. 편리하네요. 물걸레 청소 기능이 있으니까 확실히 마음이 놓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로봇 청소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디테일하게 많은 걸 보여주고 싶은데 딱 특징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결론, 가정에서 쓰기에 흡입력 정말 괜찮고요. 독경 스테이션 정말 우수하고요. 청정 스테이션으로 먼지 묻을 일 없고요. 디자인 깔끔하고요. 가성비 있다, 괜찮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로봇 청소기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센스 있는 알람도 부탁드릴게요. 못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테커 F였습니다.